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휴대폰 무선 충전되면 진짜 편할 건데 왜 과학자분들은 이런 거 안 만들까 생각을 했는데 이미 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요, 휴대폰. 여러분, 휴대폰 충전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대폰 잭을 꽂아서 충전을 합니다. 저 또한 휴대폰 잭을 꽂아가지고 충전하는데, 이게 잭이 좀 짧거나 꽂는 부분이 좀 헐렁하다 싶으면 살짝만 움직여도 빠집니다. 가끔 책상에서 공부를 하거나 컴퓨터를 할 때 휴대폰을 충전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일어나거나 아니면 살짝 움직였을 때 줄을 건드리면 휴대폰 줄이 뽑혀요. 그럼 좀 짜증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짜증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발전을 많이 했어.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휴대폰 무선 충전되면 진짜 편할 건데 왜 과학자분들은 이런 거 안 만들까 생각을 했는데 이 무선 충전기가 나와서 그 줄 꽂는 그 불편함을 없애는 무선 충전기가 나왔는데 바로 이 무선 충전기입니다. 블루투스 무선 휴대폰 충전기인데, 자, 이 영상을 찍기 앞서서, 이 리뷰를 찍기 앞서서 제가 이 모자를 왜 쓰냐면 제가 얼마 전에 손을 다쳤어요. 손이랑 발을 다쳤는데 머리를 만질 막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모자를 썼는데 부득이하게 모자를 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약간 좀 검은 모자 쓰고 팔 좀 잠깐 좀 이렇게 좀 붕대감 보이려니까 태양의 후예 마지막 화에 그 송중기 씨가 그 팔 붕대하고 나오는 그거랑 좀 약간 닮았지. 개새끼야! 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혁명적인 아이템 블루투스 무선 충전기, 휴대폰 무선 충전기를 제가 리뷰를 해볼 건데 크기는 상당히 작습니다. 상당히 작고 제가 한번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면 자, 이런 식으로 설명서 있고 제품이 있죠. 자, 설명서 보자. 뭐 자동 인식된다고 하고, 자, 휴대폰 중에서도 QC, Quick Charge, 고속 충전 지원, 휴대폰만 고속 충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하다 보면 알겠죠. 설명서 필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제품을 꺼내볼 건데요. 케이스에서 있고 바로 이겁니다. 이 혁명적인 아이템, 이게 바로 무선 충전 거치대인데요. 여기 보면 센서가 있어요. 센서가 휴대폰을 딱 하면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슝 열립니다. 윙칙 하면서 이게 샥 열리고, 크기는 상당히 작아요. 제 손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미니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뭐가 들었냐면 이거 한 개 되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차량에도 설치가 가능한 클립입니다. 무선 충전기가 차량에서도 된다. 와,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맨날 언제까지 충전할 겁니까? 그 모조 배터리 달아가지고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거 필요 없어요. 이게 이거 해가지고 그냥 툭 놓고 또 여기다 휴대폰 딱 놓은 다음에 내비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비도 볼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이 클립은 이 뒤편에 이렇게 톡 하면 들어가요. 톡 하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로 잠글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거를 송풍구에 연결해가지고 차에도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자, 마지막 잭, C케이블입니다. 요즘 휴대폰 다 C케이블로 나오잖아요. 무선 충전기에 C케이블, USB를 연결해가지고 딱 놔둔 다음에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무선 충전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영상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자, 여러분, 이게 무선 충전기입니다. 충전기인데 뒤에 보시면 여기다가 C타입의 케이블을 꽂아줍니다. 뒤에 보시면 LED까지. 그러니까 이게 충전 준비가 된 거죠. 이거 왜 계속 그러냐면 여기가 센서인데 제 손이 이렇게 가면 알아서 열려요. 이렇게 신기하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충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휴대폰. 휴대폰은 LG V50입니다. V50. V50 휴대폰을 충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려라. 자! 하고 딱 닫으면 충전되죠? 이렇게 스무스하게 충전이 가능한 무선 충전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뽑을 때도 위로 살짝만 들어주잖아요, 이렇게. 그럼 알아서 싹 열려요, 이렇게. 거의 아이언맨. 미쳤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무선 충전기를 쓰면 되고, 자, 휴대폰을 갖다 대면 알아서 이렇게 자동문 찡 해가지고 탁 놓고 다시 탁 닫고. 아주 잘 돼요. 네, 그 다음은 제가 차에 송풍기의 클립을 연결한 다음에 이 무선 충전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제가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시가잭 꽂는 곳에다가 USB를 꽂아줘요. 그냥 이렇게 톡 꽂았죠? 잘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잭을 꽂아줍니다. 톡 하고 톡 들어왔죠, 전원이? 자, 그 상태에서 아까 본 이거 바로 뒤에 꽂는 겁니다. 뒤에를 꽂는 건데 이게 있어야지만 송풍구에 꽂을 수가 있어요. 봐봐요. 자, 이거를 살짝 풀어주고 이거 그냥 한 다음에 세게 톡 딱 들어갔죠? 네,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거를 쪼아줍니다. 네, 쪼아주고 자, 여러분, 이것도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돌아가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로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송풍구에다가 넣어볼게요. 자, 송풍구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요거 이거 위에 거 눌러서 이렇게 딱 버려줘요. 그 상태에서 꽂아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자, 꽂았죠? 자, 잘 되죠? 자, 그 다음에 충전 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갖다 대고 열려라. 그렇지. 전화 충전 되죠?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차 안에서도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송풍구에다. 근데 원형 송풍구는 또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차 안에서도 이렇게 편리하게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차에서 뭐 무선 충전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차 안에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선 충전기를 제가 한번 사용해봤는데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걔는 뭐 줄 꽂고 이래고 잭도 고장나면 잭도 사러 가야 되고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이제 없이 이제 휴대폰은 무선으로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 충전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차에도 송풍기에 꽂아가지고 엄청 편리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차가 있으신 분들도 무선 충전기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아주 편리하게 뭐 내비를 하시던가 뭐 휴대폰을 거치려 놓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무선 충전기를 아주 유용하고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덥고 재미라고 알찬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썬푸드였습니다. 무선 충전기 업경!